예, 오늘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. 정치부 박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간호장교의 클럽 성추행, 어떤 내용이죠? 네,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남성들을 성추행하고 또 남의 지갑을 가져가려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경찰에 붙잡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. 예. 경찰에 따르면 이 간호장교는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와 군인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다른 남성들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놓고 또 지갑을 꺼내가려 하다가 이 남성들이 신고하려 하자 또 신고하지 말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아이고. 표현이 좀 신체 주여부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뭐 허리하고 허벅지 뭐 이 정도인데. 네,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진술들을 확보한 다음 이 장교를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자, 세금 체납으로 세 번 압류. 윤석열 경찰총장 후보자 이야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세 번 집을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 부부의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 엄청난 자산가로 알려진 부인 김모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서울 서초구 세무과가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, 2013년 그리고 2015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한 겁니다. 윤 후보자 측은 결혼 후에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.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 뭐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이죠. 예. 그 제4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. 이렇게 당부했는데요. 예. 문제는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 참석 대상 중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총장도 있다는 점입니다. 윤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형기 만료, 침묵기가 이재만 전 비서관 얘기인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죠. 네,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,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새벽 형기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.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.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늘자로 석방하기로 했는데요.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이미 형기를 다 채워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. 예, 정치부 박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.